새우. 맛있게 해줘야지. 새우. 굳이 저렇게 기다려. 아, 좀 느끼한데, 오늘? 아, 지금 늦었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맛있는 거 그런 걸 해야죠. 약간 느낌적으로는 하와이. 호루룰루. 와, 알로하. 이거지. 나는 당신. 뭐 이거 있잖아. 알로하 댄스. 나 안 가봐서 몰라. 하와이 가보고 싶다. 하와이 가보고 싶은데 그런 하와이가 연상되는 뭐 그런 새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리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해요. 너에게 망고잼이 있다면 말이지. 망고잼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쓰이네. 그러니까요. 멀티. 만능잼. 새우 요리. 빵이 중요한데. 오늘 새로운 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건 뭐냐? 피타 브레드예요. 피타 빵이라는 건데. 이건 중동 지방에 그리스, 이스라엘, 시리아 쪽에서 아주 흔한 빵인데 맛은 난이랑 비슷해요. 아. 근데 온라인 마켓에서 팔고요. 제일 큰 특징이 저거예요. 뭐지? 부풀어. 주머니빵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궁금하구나. 뭔지 알겠다. 자르면 바로 주머니가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만들기가 너무 편해요. 예. 이렇게 생기는 두 겹이야. 그래서 갈르면 안에 포켓이 생겨.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주머니빵이에요. 그리고 싸요. 가격도 싸고. 빵 사이에 껴있으면 기대감이 없잖아. 근데 피타브레 사이에 껴주면 요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걸 준비한 거. 아까 혹시 퇴근길에 가져온 새우가 여기. 그렇죠. 재료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 눈빛 봐요. 요거 먹으면 이제 하와이 가는 거죠. 하와이 새우 트럭 같은 느낌으로 조리했거든요. 이렇게 냉동 새우는 꼬리가 없는 걸 쓰셔야 돼요. 이거는 빵 사이에 넣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물에 잠시 씌워주면 금방 녹는답니다. 먼저 팬을 좀 달구고요. 버터를 넉넉하게. 센 불 안 돼요. 타요. 마늘만 좀 팬을 쓸어줍시다. 마늘은 넉넉하게 넣는 게 좋아요. 매콤한 냄새가 빠지고 단내가 훅 올라올 때까지. 이제 마늘 향이 좀 배어나오길 기다리자고요. 자, 이제 새우를 넣을게요. 새우가 어느 건 되게 싱겁고 어느 건 짜요. 다 잘라서 좀 싱거우면 소금을 좀 넣으시면 좋아요. 자, 불을 조금 올릴게요. 중불로 올렸어요. 새우 오래 익히면 안 되죠. 절대로 팬 위에서 5분 이상 냅두지 마세요. 이 정도 크기면은 5, 6분이면 다 익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 볶을 때 새우를 볶을 때 카레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아, 진짜요? 우와. 카레를 조금 넣으면 외국 맛이 되고 많이 넣으면 카레가 되겠죠. 그럼 또 재미가 없어요. 되게 조금 넣을 거예요.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진짜. 반 티스푼도 안 돼. 찔끔. 우와. 오케이, 조금만. 이렇게 조금 넣는 카레인지 몰라. 외국 냄새예요. 그래서 카레가 이럴 때 쓰면 좋아요. 아, 향이 되게 좋겠다. 핫소스 좀 넣을게요. 매콤해야겠죠? 조금 넣으시고 후추 넣고 이렇게. 그리고 페페론치노 뽀개 놓은 거. 페페론치노 있으면 뽀개 넣으세요. 고추를 한 숟갈 안 되게 넣었어요. 맵다. 이제 고추가 올라와서. 좋아. 여기다 이제 뭘 넣을까요? 큐민을 넣는데 큐민 분말이 집에 있으면 하와이쯤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큐민 분말이 뭐예요? 아. 큐민인데요. 큐민. 뭐 이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조금 들어갔을 때는 되게 이국적인 향이 돼요.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향신료로 맛을 또 올리고 향이 금방 날아가거든. 이건 좀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거기다 또 더하면 훈제 파프리카까지 집에 있으면 이 두 개만 들어가면은 약간 외국으로 금방 떠날 수가 있거든. 와, 맛있겠다. 하와이로 갑니다. 오늘은 하와이로 갑니다.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 맛있겠다. 와.
혼자 파프리카 가루나 저 쿠민이 없으면 고춧가루 한 번 넣으세요. 와. 아,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나 보다. 조금 맛있어요. 이건 그냥 빵 속에 그래서 빵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또 더 맛있게 해야지.